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 세금 내가 한번 검색해 봤거든. 미국 주식은 세금, 우리 뭐 금투세 나오잖아. 미국 주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 차익에서 25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미기고 양도 차익 사고 팔고 했을 때 250만 원 이상 되면 만약에 1000만 원 수익이 발생됐다 그러면 250만 원 빼고 750만 원에 22%를 부과한다. 1억 벌면은 250만 원 빼고 9,750만 원에 22%겠지. 뭐 10억이면 요 기준이라면 그렇게 하잖아. 그럼 미국 이렇게 많이 22%를 뛰는데도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 뭐겠노? 애플이 미국에 있고 테슬라가 미국에 있고 엔비디아가 미국에 있고 뭐 리얼티 인컴이 있고 배당 뭐 이빨 주는 코카콜라가 있고 나이키가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규제나 균형 균그 뭐고 제도를 바꿨겠나 맞지? 특히 미국 그 금융범죄 처벌 미국 금융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형량 자체가 수백 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사기범 자본시장 이런 거뭐 이렇게 금융범죄를 엄청나게 중형으로 다스린다라는 거지. 뭐 이렇게 무기징역 못 나오게 거의 한 100년, 200년 막 이런 식으로. 뭐 미국 다단계 같은 경우 150년, 보험은 한 850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0년, 뭐한 10년 살다 나오고 몇년 살다 나오고 뭐 주가 조작 해도 뭐큰 처벌 없고 또 뭐고 그 조이파리 같은 거 다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융 또뭐 내부자 거래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뽀록 나는 것들 많잖아. 막몇개 있잖아. 국내 주가 조작 어떤 게 23년에 주가 영풍재지 이런 것들이 있고 맞지? 뭐 SG 사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 최근에 또 이제 삼풍이 뭐 얼마 전에 또 나왔던 거뭐 지금 또삼 무슨 건설이고 태형 건설 그건 주가 조작이라 말하기 그렇고 지금 또막 나오는 야 삼부토건 막 나오잖아 도이치 모터스도 나오고 주가 조작 나오는 그런 게 미국과 우리의 차이점 있다니까 미국과 우리의 차이점 그럼 미국처럼 따라가려고 하면 미국처럼 정말 강력한 세제 혜택도 주고 그걸 잘 지키는 것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고 안 지키면은 엄청난 페널티도 주고 엄청난 중형량으로 그 다스려야 되는데 좋은 것만 그 뺏기려 그러고 저들한테 손해 보는 거는 기업자 경영자 입장에서 그거 뭐고 주가 조작에 연관되든지 혹은 주주 가치를 제고하지 않고 ESG 정책에 대해서 경영자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에서 안 올라가면은 자기들은 가만히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무 상관없잖아 대주주는 주식을 팔지도 않아도 되니까 그런 회사들은 주가 오르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거든. 그런 식의 마인드 변화가 안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말 맞다나 그런 게 변화가 될 필요가 없는 거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법인세 낮추는데 지지하고 뭐 이렇게 깎아주는데 지지하고 상속세를 낮추는데 지지하고 경영권 방어하는데 지지하고 이런 거 금투세 올린다 그러니까 지들이 세금 낼거 많아지니까 그걸 거부하고. 이런 거라니까 금투세가 언제 시작된다 보래 언제 시작된 보면은 금투세가 우리나라에 사는 거잖아 20년 여야 합의 20년도에 문재인 때잖아 합의돼서 23년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그 윤석열이가 이제 거부를 해서 밀리고 그럼 딜레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건데 합의돼서 통과되잖아 맞지 그러면 또 합의를 깨고 다시 하려 그러면 다수석이 되어가지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 다수석이 안 됐다 그러면 정치가 뭐고 한개 주고 한개 받고 혹은 두개 주고 뭐한두개반 받고 주고 기브앤테이크가 있었는데 이 정권에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기브앤테이크가 없으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미국처럼 하라 그러면 그뭐 이렇게 뭐고 언론도 미국처럼 해야 되고 만약에 가짜 뉴스 퍼뜨리면은 미국처럼 완전히 폐간 정도 할 정도로 해야 되고 또 뭐고 금융 범죄 하면 완전히 종신형 살듯이 해야 되고 맞지? 기업 보유세 그러고 뭐 부동산 그 뭐고 보유세 미국 부동산 보유세 검색해 보면 엄청나다 본래 미국 부동산 보유세
미국 보유세는 1% 세율이 적용돼 있다. 1% 1억짜리 100만원 10억짜리 1000만원이니라 쉽지. 우리나라 국내 보유세 주택 보유세 3억 6천짜리 보유한다 치자 아파트에서는 6에서 9단계 3단계로 단순화해서 4천만원까지 0.15% 2000cc 차 쏘나타 1500cc 1600cc 아반떼 1년 한 50만원 되거든. 아파트보다 적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부세 비율 종부세 200억 밑에 0.5 이거 종부세가 얼마더라 15억 이하 1% 45억 이하 세율 2% 여기서 또 혜택받고 혜택받고 하면은 10억짜리가 1, 20만원 내든가 하여튼 종합부동산세도 엄청나게 자동차 세금보다 적게 낸다니까. 이런 것들도 다 미국처럼 바꿔야지. 좋은 것만 홀라당 할락하고 안 좋은 것만 할라당 하고 참 미국이 그 대우받는 거는 그만큼의 강력한 법안과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래 뭐 22% 뛰더라도 미국 주식 하지. 난 그래도 한국에 요거 저평가됐다고 하는 거지만 미국처럼 하면은 국내의 금융 이거 범죄 이런 것들 다 손봐야 된다. 엄청나게 강력하게. 근데 지금 누가 연관돼 있노? 누가 말 많이 나오노? 도이치 모터스 언제 조사하노? 이것들 썩은 건 도려내야 되는데 도려내려고 하기에 죽는다 소리 하잖아. 옛날에 보고 일본 식민지 때 광복 전에 광복 후에 그 친일파 척살한다 그러니까 척결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한다고 북한 쳐들어와도 공산국가 된다고 썩은 건 도려냈어야 되는데 그렇다. 이 뭔 얘기가 되려 됐노? 하여튼 미국처럼 미국 좋다. 세금 22% 걷는다. 우리도 세금 22% 걷고 되겠나? 그러면 종신형 차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갈 길이 멀지 한 걸음 좀 가보자.